네, 2017 남녀 대학농구 리그 오랜만에 제가 서울 안에서 이렇게 또 생중계를 보내드리는군요. 오늘은 동국대학교 캠퍼스, 서울 캠퍼스죠. 체육관에서 보내드립니다. 동국대학교의 홈경기 그리고 경희대학교의 방문경기를 지금부터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2017년 5월 12일입니다. 어느새 이제 초여름 같은 날씨, 그리고 우거진 수풀에서 이제 여름의 청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행히도 그렇게 무더운 날씨는 아닙니다만 하늘이 많이 뿌옇고 여전히 공기 상태가 많이 좋지 않더군요. 이럴 때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실내 경기, 바로 이 남녀 대학 농구 리그를 또 여러분께서 직접 관전해 주시기 위해서 많이 와주시기도 했고 많은 시청을 또 이어가 주시더군요. 자, 어제 소식입니다만 오늘 경기와는 조금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연세대학교가 2패를 기록하면서 이제 1패인 팀이 두 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려대와 중앙대 2강 체제가 굳혀진 상황에서 6강을 위한 싸움을 이어가는 두 팀의 경기가 오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7위의 경희대학교와 8위의 홈격이 동국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홈팀 동국대학교는 현재 3승 6패, 승률이 33.3%입니다. 자, 약 3분의 1의 확률의 승률에서 지난 2연패가 좀 뼈아플 수도 있겠는데요. 한양대 고려대학교에게 연이어 패배를 당해 있습니다. 지난 한양대학교와의 경기에는 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고려대학교 경기에서 또 패를 기록했고 약간은 침체된 이번 시즌을 보내고 있는 서대성 감독의 동국대학교. 자, 그리고 그에 맞서는 경희대학교 현재 7위입니다. 4승 6패, 승률 40%. 자, 오늘 승을 거두게 된다면 승이 이제 동률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 이제 득실률 등을 따져봐서 이제 순위가 결정되겠습니다만 경희대학교도 오늘 필승에 대한 각오가 남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승을 거둬야만이 상명대학교, 성균관대학교와 함께 이 5승으로서 승은 같아지게 되겠고요. 패가 하나 더 많아지기 때문에 여전히 6강에 대한 희망을 밝힐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방문팀 경희대학교 선수들과 홈팀 동국대학교 선수들 분위기가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김현국 감독과 서대성 감독, 두 감독 이제 비슷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양 팀의 이 원정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 그리고 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고 이제 리그 경기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한 경기 한 경기가 소중한 상황에서 양 팀의 선발 명단부터 저희가 우선 살펴봐야겠군요. 자, 우선 경희대학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방문팀 경희대학교입니다. 김현국 감독과 우승현, 이창수 코치가 지도를 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주장 이민영이 오늘도 선발 출장을 하는군요. 그리고 장신 포워드 이건희, 정지우, 가드 정지우, 그리고 가드 김준환이 신입생임에도 오늘도 선발 출장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주전 센터 박찬호가 지난 홈경기에서 연세대학교 경기였죠. 좀 아쉬움이 아직까지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발목 부상이 있었죠. 상명대학교 경기에서 발목 부상이 있었고 복귀한 뒤에 이 두 번째 경기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박찬호 선수 오늘도 몸을 풀고 있는데 저희 중계석 바로 앞입니다만 컨디션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더군요. 지난 경기에서 발목에 테이핑을 또 했었는데 오늘은 일단 처방 없이 일단 맨몸으로 경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합을 맞추는 이제 포워드진이죠. 이건희 선수가 오늘 또 선발 출장을 하고 박세원 선수가 일단 벤치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민영, 이건희 그리고 정지우까지 본래 예상되었던 명단에서 이제 신입생 김준환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네, 이 선수가 박찬호 선수입니다. 신장 2m 4cm의 장신 주전센터 박찬호. 몸에 땀도 충분히 뺐고 컨디션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 상태더군요. 경기 전후로 이렇게 저도 인사를 가끔 나누는데요. 몸 상태와 상관없이 참 정신력만큼은 굉장히 대단한 선수더군요. 자, 그에 맞서는 이제 홈팀도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봐야겠죠. 자, 홈팀 동국대학교 오늘의 선발 명단입니다. 서대성 감독과 김기정 코치가 지도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자, 주장 홍성민을 필두로 주경식, 변준영, 정호상, 공두현 선수가 선발 출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 이제 비치는 선수가 이제 변준영 선수죠. 동국대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으로 분류되어 있는 변준영 선수. 프로필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재물포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신장 187cm, 장신의 가드죠. 자, 변준영 선수의 오늘 활약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역시나 이제 주장 홍성민과 주경식, 가드진 이제 공두현과 정호상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화면에는 이제 백넘버 22번 김형민 선수의 모습인데요. 김형민 선수는 이제 신입생이죠. 그러니까 변준영 선수와 마찬가지로 재물포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 자, 그리고 화면에 이제 김기정 코치의 모습입니다. 자, 김기정 코치와 서대성 감독 오늘도 경기 전에 대화를 굉장히 많이 나눴는데 이제 서울에서 펼쳐지는 경기인 만큼 방문하신 관중들의 수도 제가 이제 서울권 밖에서 중계할 때보다 더욱 많은 분들이 찾아오신 것 같군요. 경기장 한켠에 이제 농구인으로서 꽤나 이름 있는 분이시죠. 손대범 코치가 손대범 이제 해설위원이죠. 손대범 해설이 경기장을 또 찾아와 있습니다. 손대범 해설도 바쁘실 텐데 이제 비시즌이다 보니까 대학 농구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기 위해서 또 찾아와 줬군요. 네, 화면에 잡히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농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요. 저도 이제 체전 때 같이 방송을 해본 적이 있는데 자, 화면에는 김종범 선수 아닌가요? 네, 낯익은 얼굴들이 있군요. 동국대학교를 졸업한 선수들의 이제 선배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KT에 소활약하는 김종범 선수와 함께 현역 선수들이 또 경기장에 직접 방문을 해서 서민수 선수의 모습도 보이네요. 제 기억으로 이제 이대헌 선수는 또 군입대를 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장에는 오지 못한 것 같고 이제 동국대학교 출신 이제 현역 프로 선수들의 모습이 화면에 비치고 있습니다. 서민수 선수도 참 오랜만이네요. 이제 3학년일 때 제가 처음 중계를 했었는데 옆에 이대헌 선수도 와 있군요. 네, 서민수, 이대헌, 김종범 선수까지 졸업한 시간이 멀지 않은 현역 프로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훈련지가 굉장히 멀 텐데 또 지금은 잠깐의 휴식 기간이죠. 경기장에 찾아와 있군요. 자, 홈팀 동국대학교 벤치의 모습입니다. 김기정 코치와 서대성 감독. 이번 시즌 머리가 많이 아플 겁니다. 본인들이 서민수, 이대헌의 이 빅맨 라인이 있었을 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고 서대성 감독은 이제 지난해죠. 아시아 퍼시픽 때 이제 대한민국 B팀을 지도하기도 했던 굉장한 이제 덕장이신데요. 그만큼 게임이 안 풀리는 것이 지난 한양대학교 방문 경기에서 또 모습을 보였던 것 같고 오늘 경기 경희대학교 오랜만에 제가 또 경희대학교 원정 경기 중계를 하는데 자 이민영, 박찬호 이제 화면 가장 우측이죠. 신입생 김준환 선수, 주장 이민영 그리고 빠른 이제 가드 정지우까지 네 서대성 감독 이번 시즌의 그 고난을 보여주는 듯한 조금은 이제 평소에 왜 과묵한 스타일이시긴 한데요. 유독 좀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는군요. 자, 그에 맞서는 경희대학교 코치진입니다. 가장 우측에 흰색 정장에 이제 김영국 감독의 모습이 보였군요. 자, 일단 박찬호 선수가 이겨냈습니다. 결국에 관건은 정지우의 빠른 돌파, 이민영의 외곽으로 동국대를 많이 흔들어 놓을 텐데요. 그 중간에 이제 또 김준환 선수라는 예측 밖의 인물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시작하자마자 슈팅을 한번 시도해봤던 김준환. 김준환의 터치 아웃 선언. 신입생입니다만 지난 연세대학교 방문 경기였죠. 경기대학교 홈 경기에서도 굉장한 투혼을 발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발이 빠른 정지우와 지금 정호상이 맞붙었는데요. 정호상 선수도 이제 3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죠. 동아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신장 177의 가드. 둘 다 이제 빠른 스타일입니다. 김준환 선수가 조금 전 득점의 아쉬움을 이번 수비 하나로 달래보는군요. 이민영. 자, 이건희는 외곽 시도는 하지 않을 텐데요. 정지우 선수가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다시 이건희에게 한번 찍었고 정지우도 이민영에게. 이민영이 지난 연세대학교와의 경기에서 외곽이 좀 적었는데 그때 이제 이유를 굳이 설명하자면 중간고사 휴식기 직후였기 때문에 선수들의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고 양팀 학교 코치진이 모두 그렇게 반응을 하더군요. 자, 이미 중간고사 휴식기가 끝나고 세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좀 달라진 모습. 지금 턴오버가 나옵니다. 다시 볼 전달 골 밑에서 들어가지는 않았고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냅니다. 자, 지금 이제 홍성민의 파울이군요. 주장 홍성민 선수. 오늘 경기 첫 번째 파울입니다.
재물포고등학교 출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죠. 신장 198cm, 윙스팬 2m 1cm의 포워드입니다. 그리고 신입생 김준환 자유투. 이민영의 선취점에 이어서 김준환의 두 번째 샷. 두 개 모두 성공시키려군요. 자, 김준환 선수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프로필 소개를 조금 해드리자면요. 신입생이고 이번에 많은 신입생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또 눈에 띄는 선수가 되겠죠. 이제 송도중 송도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그야말로 가드 천국 출신의 신장 187cm의 김준환 선수. 지금 주장 홍성민의 따라잡는 점수가 나옵니다. 동국대학교의 첫 득점 홍성민으로부터 나왔군요. 그 4대2에서 정지우가 건네준 공, 여기서 오펜스 파울이 나오는군요. 이건희의 오펜스 파울. 오늘도 이 장신 이건희 박세원이 번갈아 활용이 될 텐데 이 포워드진에서 파울 개수 조절을 참 잘 해야겠습니다. 김영국 감독이 곧바로 지금 이건희 선수에게 뭔가를 짚어줬는데, 자 돌아 나온 주경식, 여기서 파울이군요. 김준환의 파울. 자 다행히 이제 슈팅 공을 잡고 있는 선수와는 무관한 파울이었기 때문에 베이스라인에서 플레이어 갑니다. 자 오늘은 이제 베이지색이랄까요, 흰색 상하이 정장을 입고 온 김영국 감독. 타이밍이 있죠. 하지만 박찬호라는 장신이 버티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방향전환 탑에서 던진 공. 홍성민의 석점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준환의 리바운드. 이민영. 정지우가 한번 흔들어야겠죠. 다시 탑 근처, 여기서 턴오버 갑니다. 0번을 달고 있는 공두현의 득점. 초반 분위기를 살리는 동국대학교 가드 공두현입니다. 자 공두현 홍대부고 출신의 신장 175cm의 가드가 되겠습니다. 오늘 첫 득점을 가로채기로 만들어냈고, 자 정지우와 오늘 맞붙는데 두 선수의 결국 스피드 대결이 되겠군요. 골 밑에서 점프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한번 이건희가 올라갈 타이밍을 재면서 리버스를 해요. 스코어 4대6. 공두현은 그리고 주경식 빨리 돌려냈어요. 홍성민 기회가 있었습니다. 살짝 빗나갔군요. 오늘 주경식이 참 바쁩니다. 자 스크린 뒤쪽 다시 볼트의 골 밑에서 완벽한 단독 찬스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정호상입니다. 자 이민영과 정지우관을 속도를 올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공두현과 정호상 가드진인데, 어제 김준환이라는 카드에서 또 변준형이 맞붙어 있습니다. 정지우 빠른 속도로 들어갔고 백도에서 다시 외곽 탑 근처 미드에서 점퍼가 들어가지 않았군요. 림에 닿긴 했습니다만 리바운드가 동국대학교에게 넘어가면서 주경식. 자 홍성민을 거쳐서 다시 공두현. 주경식 던질 수 있죠. 석점 시도 살짝 길게 빠지면서 다시 공 전달 정호상. 오늘 비교적 서두르지 않고 있는 동국대학교입니다. 변준영 올라가지 못했네요. 이건희와 박찬호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김준환의 레이업이 그대로 들어가는군요. 속공 득점. 나 서대성 감독. 하지만 아직 두 점 차이기 때문에요. 크게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공격 기회에서 이렇게 무산되는 아쉬움을 빨리 좀 이 갈증을 해소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지우의 스위칭 사인. 이민영 바로 던질 수도 있어요. 이번에도 오늘 미들에서 많이 던지네요. 다시 한번 이민영의 득점. 자 오늘은 석점보다는 미드레스 투포인트로 팀의 득점 지원을 하고 있는 주장 이민영.
주경식. 자, 지금 찍어주는 선수가 없네요. 외곽에서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장 홍성민 들어가지 않았고 박찬호의 리바운드. 정지우 빠른 속도로. 자, 탑에서 오늘 첫 석점 시도가 있었는데 여기서 파울이 나왔군요. 이건희의 오펜스 파울. 오늘 이건희가 지금 개인 파울 두 개인데 오펜스 파울로만 두 개를 채우고 있습니다. 역시 이건희, 박세원 카드는 결국 파울 관리가 중요한데 선수 교체를 빠른 시간에 하는군요. 홍성민과 변준영을 빼고 7번에 이동민과 21번에 이광진이 들어옵니다. 자,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박세원 선수가 이건희 선수 자리에 들어오는군요. 자, 박세원 선수는 이제 이건희 선수보다 수비적인 면에서 훨씬 뛰어난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득점 지원이 크지 않더라도 팀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일단 박세원이 들어왔고 동국대학교는 이동민과 이광진을 투입시켰습니다. 자, 어려운 각도인데요. 백보드를 맞추지 못했군요. 공이 그대로 뒤로 넘어갑니다. 정호상이 외곽 시도가 있었습니다. 자, 교체 투입된 이동민 선수는 2학년에 재학 중인 재물포고등학교 출신의 선수, 그리고 21번을 달고 있는 이광진 선수는 올해 신입생이죠. 쌍용고등학교 출신 신장 194cm의 포워드입니다. 아, 패스는 좋았는데 이어지는 박찬호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토스 아웃. 골 투입 박찬호의 포스트업이 아니라 그대로 점퍼가 나왔는데 짧았습니다. 몸을 한번 날려본 김준환. 하지만 공이 동국대학교에게 넘어갔고 공두현이 공을 쥐고 있습니다. 주경식, 정호상. 아, 여기서 일단 뻗어가는 패스 과정에서 휘슬이 나옵니다. 파울이군요. 정지우의 파울. 경희대학교가 3분 36초를 남기고 팀 파울에 묶이게 됩니다. 오늘 정호상과 공두현의 1, 2번 라인에서 움직임이 크게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마무리 점이 찍히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 주견식의 포스트업 가지 않았고 박찬호가 다시 리바운드. 정지우가 속도를 올립니다. 여기서 파울로 끊어내는 공두현. 필요한 파울이었군요. 공두현의 홀딩. 정지우, 김준환. 자, 일단 공이 박세원에게 흘렀습니다만 박세원이 아직 0점이 잡히지 않았군요. 정호상, 그리고 측면에서 공두현. 자, 주경식의 이 외곽 시도가 오늘 많을 텐데 이 공을 또 김준환이 막아냈군요. 이민영 사인 교환 이후에 박세원의 볼 투입. 자, 박찬호의 포스트업. 확실히 전년도보다는 포스트업에서 기죽지 않는 모습. 그리고 지금 맞상대한 이광진 선수는 또 신입생입니다. 자신감 있게 올라가 봤던 박찬호. 여기서 또 경기 공이 없는 곳에서 또다시 파울이 나왔군요. 김준환의 파울. 결국 팀 파울 5개가 누적이 됐고 공두현이 자유투를 던지겠습니다. 김현국 감독이 파울 관리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조금 전 판정에 대해서 아마 주부심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군요. 공두현의 자유투 들어갔네요. 자, 그야말로 오랜만에 점수가 나왔습니다. 공두현의 자유투 득점. 두 번째 샷 준비를 하겠습니다. 7-12, 5점 차. 돌아 나왔네요. 다시 한번 박찬호의 리바운드. 오늘 박찬호의 수비 리바운드 개수가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정지우 약간 무리가 있었군요. 잘 막았었던 이동민 공을 전달했고 공두현. 아, 여기서 이런 패스 미스가 나오나요? 너무나 아쉽군요.
굉장히 중요한 기회에서 공도현의 패스가 주경식을 맞고 그대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변준영 선수였나요? 네. 이민영, 박세원의 전달. 정지우가 오늘 속도보다는 좀 짜임새 있는 움직임에 집중을 하는군요. 박찬호를 찍었고 방향 전환. 자, 원투에 이어서 점퍼 이런 게 좀 들어가줘야 박찬호 선수도 컨디션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을 텐데. 변준형 리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다시 한번 턴오버. 박찬호, 비어있는 김준환이 있었고 파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박찬호와 이동민 선수에게 경고가 하나 주어지네요. 자, 지금은 박찬호 선수가 나가고 이건희 선수가 들어오는데, 조금 전 장면 설명을 해드리자면 박찬호의 포스트업에서 이동민과 살짝 충돌이 있었고, 여기서 이동민의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것 같군요. 이동민에게 경고가 하나 주어졌습니다. 변준영이 공을 쥐고 있는 시간이 좀 길어지네요. 공두현 돌아 나오는 변준영을 봤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스위칭이 원활하지 않았고 결국 턴오버가. 아, 여기서 공이 지금 정신이 없어요. 소유권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경희대학교 김준환의 터치야. 몸을 한번 날려봤습니다만. 서대성 감독이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고 말았군요. 어수선한 상황에서. 자, 선수 교체인가요? 정호상이 다시 들어왔군요. 아, 이게 다시 토스 아웃. 자, 지금 공두현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이동민의 외곽 시도. 다시 한번 반대편 크게 넓혔습니다. 변준영이 돌아 들어갈 때. 자, 김영국 감독도 지금 수비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행히도 동국대학교의 공격 기회가 무산됐고 54초를 남기고 정지우가 공을 잡고 있습니다. 정지우, 이건희의 도움을 받아서 던진 점퍼가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군요. 7-16. 자, 하나라도 더 넣고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변준영의 볼 투입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안 되네요. 이번에도 마무리가 안 됩니다. 변준영이 일단 파울로 끊어냈습니다만. 조금 전 변준영과 이광재의 멋진 패턴 플레이가 또 메이드가 되지 않으면서 6-10 이후로 한 점 추가를 했고 7-16까지 벌어져 있는 현재 상황. 다시 한번 경희대학교의 공격 기회. 이건희, 지금 박찬호가 빠져 있습니다. 박세원과 이건희 조합. 이건희의 점퍼가 각도가 많이 빗나갔군요. 자, 이건희 선수도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은 다득점을 또 만들 수 있는 선수입니다. 아직까지 오늘 0점이 잡히지 않은 박세원과 이건희, 이광진. 자, 샷클락이 많이 부족했는데 넘어지면서 던진 슛 들어가지 않았고 정지우의 리바운드로 1쿼터가 종료됐습니다. 자, 1쿼터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서대성 감독 역시 어템션에 비해서 메이드가 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한 표정의 모습을 볼 수 있었군요. 자, 경희대학교는 일단 김준환 카드가 어느 정도 통하고 있습니다만, 이건희와 김준환의 파울 개수가 1쿼터에 많이 누적이 됐습니다. 자, 9점 차로 끝난 1쿼터. 현재 7-8위 싸움을 하는 두 팀, 승이 한 개가 이제 적다는 것 말고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동국대학교도 오늘 경희대학교를 잡는다면 혹시나 모를 6강에 대한 희망을
살려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 시즌마다 이제 마지막에 살아나는 팀들이 있었는데요. 단국대학교가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단국대학교가 올해는 또 초반에 기세를 많이 올렸고 현재 승을 많이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자, 경희대학교 벤치죠. 이용기 선수의 모습도 보이는군요. 네, 1쿼터의 기록지를 통해서 자 1쿼터의 양 팀의 성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코어 7대16. 자, 9점차 경희대학교의 리드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동국대학교가 필드골 성공률이 역시 20%밖에 되지 않았군요. 석점이 하나도 없었던 양팀. 하지만 경희대학교는 필드골 성공률 41%. 리바운드 개수에서 충분히 따라갔던 동국대학교입니다. 11개, 경희대학교가 리바운드 10개. 그중에 이제 박찬호 선수가 4개로 가장 많은 리바운드 개수를 기록했고 자, 파울 관리는 잘 됐던 동국대학교입니다만 턴오버가 2배나 많았습니다. 8개의 턴오버, 경희대학교가 4개의 턴오버. 자, 양팀 모두 석점이 없었는데 자, 시도가 이민영으로부터 한계가 있었죠. 경희대학교는 한 번의 시도. 하지만 동국대학교는 5명의 선수로부터 6번의 시도. 하지만 하나도 메이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벤치에서 일단 지키고 있는 장신 자원이 또 있기 때문에 언제 활용이 될지 알 수 없고 동국대학교도 벤치에 아직 자원이 남아있죠. 이제 백승환 선수, 홍석영 선수, 김대욱, 신경민, 김영민 선수까지. 하지만 장신 자원으로 분류되는 선수는 이제 홍석영 선수밖에는 보이지가 않는군요. 이민영 선수가 정지우 선수와 움직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서대성 감독 일단 손에 땀을 쥐고 경기를 관전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시원스럽게 뭔가가 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호상이 일단 출발을 시작을 했군요. 공두현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동민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현재 상황. 홍석영이 들어와 있군요. 네, 홍석영이 이 쿼터에 또 투입이 됐습니다. 홍석영이 들어오자마자 득점을 만들어내네요. 재물포고등학교 출신 신장 190cm의 포워드를 맡고 있는 홍석영의 오늘 첫 득점. 정지우, 방향 전환, 이민영이 이동민을 떨쳐보고자 합니다만 스크린 주문이 있었고 공을 놓쳤네요. 이건희와 이제 픽플레이였는데 마지막에 공이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변준형, 이동민 거쳐서 정호상 돌아나온 변준형이 있습니다만 반대편 크게 한번 홍석영이 다시 탑을 한번 찍고 스크린이 제대로 걸리지 않았어요. 정지우가 잘 따라갔습니다. 이동민 샷클락이 많이 부족했는데 아직은 기회가 살아있군요. 외곽에서 변준영 석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티빈으로 마무리. 홍석영이 들어오자마자 맹활약을 하는군요. 홍석영의 연속 득점. 스코어 넉점차 12대16. 자, 스크린이 다시 한번 걸렸습니다. 정지우 여기서 하프라인 바이올레이션이군요. 너무나 아쉽습니다. 패스미스 하나로 공격 기회가 무산됐습니다. 지금 정지우와 이민영의 합이 조금 맞지 않았는데 정지우 선수가 좀 서둘렀던 것 같군요. 최재화 선수도 이 쿼터의 모습을 드러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1번이죠. 권성진 선수가 또 들어와 있군요. 김준환과 정지우가 빠진 자리 최재화와 권성진이 맡고 있습니다. 이동민의 석점 시도에 이어서 다시 한번 홍석영의 빠른 패스. 정호상 흔들면서 권성진을 아직은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다시 외곽 샷클락이 또 부족해요. 또 부족합니다. 2초, 1초 들어갔네요. 정호상이 힘겨웠습니다만 결국 득점에 성공하면서 이제 포인트 단 두 점 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민영, 최재화, 권성진. 자, 이제 빠른 선수가 최재화, 권성진 두 선수로 늘어났죠. 정주환은 또 다른 스타일의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민영이 외곽에서 노리는군요.
오늘 양 팀을 통틀어서 첫 석점을 성공시키는 이민영. 현재까지 50%의 석점 득점. 아, 직접 돌파 주경식. 여기서 휘슬. 푸싱 파울이군요. 이건희와 충돌이 있었던 주경식. 자, 이건희가 파울이 좀 많이 쌓이네요. 현재까지 개인 파울 두 개째. 아, 물론 자유투가 없는 파울이었습니다만 자 지금 박찬호, 이건희 두 선수인데 주경식의 볼 전달 미스매치 없이 움직이는 선수들 그리고 다시 뱅크에서 홍석영. 자, 포스트업을 시도를 한번 해보는군요. 이건희와의 몸싸움 이겨내면서 던져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박찬호의 리바운드. 권성진의 움직임이 확실히 정지우와는 다르군요. 지금 가로채기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최재화가 챙겨냈고 최재화가 직접 던집니다. 석점 시도 림을 맞고 뒤로 넘어가는군요. 김현국 감독. 참 수비에서 파울 개수가 누적된다는 게 현재 경희대학교의 큰 문제로 남아있군요. 매번 저 빅맨들의 파울 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직접 돌파 그리고 득점까지 변준형의 오늘 첫 득점이군요. 최재화 이건희. 최재화가 잘 빼냈고 완벽한 찬스에서 권성진 살짝 짧았습니다. 정호상 그리고 변준영에게 전달. 변준영이 외곽 시도가 이 쿼터에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지금 홍석영이라는 선수가 인사이드에서 잘 싸워주고 있고. 아, 너무나 무리한 패스였군요. 주경식과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패스 또한 아무에게도 연결되지 못했어요. 그대로 빠져나갔습니다. 권성진의 패스 미스. 결국 작전 타임을 요청하는 동국대학교 서대성 감독. 자, 많이 갑갑함이 있어 보이는군요. 저희 중계석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도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현재 서대성 감독의 표정에서 볼 수 있듯 그 시원하게 갈증을 해소해주는 것이 플레이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시도에 비해서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아쉬울 텐데요. 홈팀 동국대학교 현재 석점차 뒤진 16-19에서 이 쿼터 절반을 남겨놓고 서대성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짚어주는 부분은 결국 공격에 대한 여러 가지 주문 사항들일 텐데요. 홍석영이 투입되면서 연속 득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마무리가 되지 않는 것. 오늘도 이제 유명 인사시죠. 네. 그 통당 할머니 또는 튕겨 할머니라고 저희가 이제 네티즌들께서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서울 안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경희대학교 선수들이 먼저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결국 권성진을 빼고 김준환을 다시 투입시킨 김현국 감독입니다. 자, 동국대학교 정호상, 공두현이 다시 들어왔군요. 변준형, 주경식 그리고 홍석영 선수까지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공두현이 있을 때의 투온투라든지 스위칭에서 원활함이 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동민을 빼고 다시 공두현을 넣은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정호상 공두현의 외곽 살짝 길게 빠졌군요. 크로스아웃 다시 외곽에서. 자, 변준영도 충분히 던질 수 있는데요.
직접 공간 만들면서 돌파할 때 이게 막히고 말았어요. 최재화가 공간을 봅니다. 주경식의 파울. 양 팀 모두 팀 파울 한 개씩. 자, 동국대학교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한 점 한 점이 나올 때마다 크게 응원을 해주는데 아직 선수 교체를 했군요. 이동민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지금 변준영을 뺐군요. 신장이 조금 낮아진 동국대학교입니다. 네, 변준영 선수가 벤치로 물러났습니다. 이민영, 최재화를 거쳐서 김준환 잘 들어갔습니다만 마무리 박찬호의 리바운드. 그리고 여기서 휘슬. 아, 이동민이 들어오자마자 파울을 범하는군요. 여기서 팔을 잡아당겼다는 건가요? 일단 소유권이 박찬호에게 있었고 이동민이 파울을 범했습니다. 박찬호 샷클락이 충분하진 않아요. 오늘 점퍼가 잘 들어가는 이민영. 말씀드리는 순간 또다시 추가점 16-21. 자, 파울 개수가 이 쿼터에는 경희대학교가 5개로 많았습니다만 지금 동국대학교가 파울 개수가 1개 차로 좁혀져 있습니다. 주경식의 직접 돌파의 연득점. 주경식도 오늘 저희 기록지상으로는 첫 득점이군요. 자, 여기서 휘슬. 아, 다시 한번 동국대학교 홍석영의 파울이군요. 자, 그리고 다시 여기서 선수 교체. 최재화를 빼고 정지우를 투입합니다. 자, 그리고 박세원이 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건희 선수를 빼주겠죠? 네, 이건희와 박세원이 교체됩니다. 자, 롤과 스위칭 사인. 정지우가 투입됐기 때문에 다시 속도가 올라갈 겁니다. 김준환, 박찬호의 점퍼. 오늘 두 번의 시도가 모두 들어가지 않았고 여기서 또다시 파울. 이번에는 자, 충돌이 있었는데 자, 수기상으로는 지금 김준환 선수의 파울이 선언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파울은 이제 김준환 선수의 오펜스 파울. 그리고 이동민 선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자, 결국 김준환을 다시 빼는군요. 권성진이 다시 들어옵니다. 김준환이 오늘 파울 관리가 유독 안 되는군요. 이 쿼터가 3분 55초 남은 시점에서 김준환 개인 파울 3개째를 누적시키면서 일단 벤치로 물러납니다. 아쉬운 표정의 김준환 선수. 조금 전 충돌이 있었던 이동민 선수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는군요. 다행입니다. 정호상 달고 들어가면서 정지우 떨쳐냈고 직접 뱅크샷으로 득점. 자, 이제 한 점 차까지. 자, 흐름이 이렇게 왔을 때 좀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정지우 이어서 이민영인데 지금 공두현은 이민영을 신경을 많이 쓰네요. 박세원 그리고 권성진. 샷클락 4초. 이민영. 아, 박찬호에게 전달되지 못했군요. 오늘 이런 플레이가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이민영 1쿼터에도 턴오버가 한 개가 있었는데 정호상이 공을 놓치네요. 파울 아닙니다. 정지우의 볼 전달. 그리고 이민영 다시 정지우에게 원투에 이어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정지우가 해냅니다. 다시 석점차. 남은 시간 2분 50초. 직접 돌파를 선택했던 주경식. 방향 전환 이동민이 대각에서 내줄 공간이 있었군요. 샷클락 3초.
해결해야겠습니다만 턴오버 가로채기 성공. 정지우의 속공 공을 놓쳤네요. 공을 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시 작전 타임이 나오는군요. 이번에는 김현국 감독의 벤치에서 작전 타임이 나옵니다. 자 지금도 속공으로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는데 이동민을 너무 많이 의식을 했습니다. 정지우 자 이민영으로부터 나온 패스에 의한 득점 실패가 횟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김현국 감독이 일단 선수들을 좀 정돈시키기 위해서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20대 23 석점차 리드가 있습니다만은 2분 27초 충분히 뒤집힐 수 있는 상황. 홈팀 동국대도 아직 전력을 쏟아내거나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경희대학교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에서 김현국 감독. 자, 최재화 선수의 모습이 보이는데 오늘도 일단 선수 활용 방안에서는 이민영, 이건희, 정지우, 김준환, 박찬호 그리고 박세원, 권성진, 최재화까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명 정도 추가가 된다면은 박세원과 이건희가 출장이 불가할 때 이제 이용기 선수까지의 활용 방안이 또 있고 지금도 프론트 코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네요. 정지우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프론트 코트에서 선수들의 움직임을 다시 짚어준 것으로 보이는 김현국 감독입니다. 자 이민영, 박세원, 정지우, 권성진 그리고 이건희 선수군요. 박찬호를 다시 벤치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홈팀 변준영 선수가 다시 들어왔군요. 이동민, 공두현, 홍석영 그리고 홍성민 선수도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자 남은 시간이 2쿼터 2분 13초 아낄 것 없이 좀 쏟아부어야 되는 상황. 홍성민 전달 그리고 이동민이 좀 힘들게 던졌습니다만 득점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한 점차 이동민이 팀의 기세를 올리는 점수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흐름이 올 때 수비가 하나 되면 좋을 텐데요. 박세원의 석점 2포인트가 인정이 됩니다. 22대 25 여기서 가로채기 시도. 공들이 살짝 공을 놓쳤습니다만 이민영을 떨쳐내고 권성진조차 물러난 상황. 반대편 측면에서 여기서 휘슬. 정지우의 파울이군요. 자 사인이 다시 나왔습니다. 지금 서대성 감독 조금 전 장면인데 이 장면 직후에 서대성 감독이 손가락 두 개를 펼쳤어요. 자 홍성민을 일단 탑 근처까지 현재 끌어내 있는 상황. 빅맨들이 이제 변준영, 홍석영, 홍성민인데 홍성민이 측면에서 자 페인트존 쪽으로 슬금슬금 다가가는군요. 여기서 움직임이 많았습니다만 변준영이 파울 유도에 성공합니다. 다시 한번 정지우의 파울. 정지우 개인 파울 3개째. 최재화를 준비시킵니다. 결국 정지우를 다시 빼는군요. 자 전반전 지금 파울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경희대학교. 다시 홍성민, 변준형, 홍성민이 직접 던집니다.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메이드가 되지 않습니다. 자 홍석영 쪽을 한번 봐도 될 것 같은데 변준영의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고 아쉬움의 탄식이 응원하는 관중들에게서 나옵니다. 권성진의 볼 투입이 다시 턴오버. 이건희가 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동민 동료가 있는데 여기서 오펜스 파울이네요. 자 서대성 감독이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이동민의 돌파에서 지금 오펜스 파울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 점 차가 될 수 있었는데 아, 흐름이 넘어오려고 할 때 계속 놓치고 있습니다. 석점 차 남은 시간 58.5초. 이민영 역시 공두현과의 매치업이 계속 유지가 되네요. 이건희의 스크린 제대로 걸렸습니다. 다시 최재화, 이건희가 던지나요? 타이밍 한번 뺏어오면서 그리고 돌파에 이은 득점까지 스코어가 5점 차. 이렇게 되면 조금 전 오펜스 파울이 더욱 아쉬워집니다. 자, 지금 동국대학교는 22번이죠 김형민 선수가 또 교체되어 들어와 있습니다. 김형민의 에이업이 들어가지 않네요. 권성진의 리바운드 빨리 뽑아내야죠. 아, 서두르지 않는군요. 최재화 두 명 제쳐내고 마지막 홍성민까지 제쳐내면서 최재화의 돌파에 이은 득점. 남은 시간 12초. 공두현 아 여기서 파울이에요. 이민영의 파울. 자유투가 주어집니다. 팀 파울이 5개가 채워지는 파울 그리고 홍성민의 자유투. 3.2초를 남기고 자 여기서 작전 타임이네요. 경희대학교 김현국 감독의 전반전 남은 하나의 작전 타임이 3.2초를 남기고 소진됩니다. 자 지금 이민영까지 파울이 나온 상황. 파울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계속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아마 백코트의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지금 페인트존 앞에 아마 박세원과 이건희 선수를 두고 나머지 선수들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정돈을 해주는 것 같군요. 동국대학교 현재 변준형 그리고 홍성민이 홍석영과 함께 세 명의 선수가 구성이 돼 있고 공두현과 이동민의 움직임이 원활하게 또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오창현 선수와 이용기 선수도 득점 차가 이제 많아지면 출장 기회가 나오겠습니다만 신입생들의 모습이 여럿 보이는군요. 우승현 이창수 코치의 모습 그리고 김현국 감독. 아 박찬호를 결국 다시 투입했네요. 박세원이 남아있습니다만 박세원 이건희 박찬호를 이제 변준형 홍성민 홍석영과 매치업을 시키겠습니다. 주장 홍성민 들어가는군요. 23-29 6점 차. 다시 한번 자 리바운드 공두현이 잡아냈습니다만 각도가 좋지 못했군요. 그대로 시간 흘려보내면서 전반전 23-29 6점 차. 원정 방문팀인 경희대학교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홈팀 동국대학교 하지만 아직까지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파울 관리가 되지 않는 경희대학교를 상대로 서대성 감독이 어떤 지략을 가지고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저희는 잠시 후 3쿼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2017 남녀 대학 농구리그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체육관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화면에 양팀 선수들 아직 몸을 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있는 틈을 타서 2쿼터까지 현재 기록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홈팀 동국대학교 필드골 성공률이 32%까지 상승을 해 있습니다. 경희대학교는 41%에서 48%까지 7% 현재 상승한 상황. 역시나 이제 눈에 띄는 것은 필드골 득점률보다 양팀이 지금 석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석점 득점의 차이가 아니라요. 양팀 메이드가 이제 한 개씩 있었습니다만 시도에서 동국대학교가 12개,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갔고 경희대학교가 4번의 시도에서 한 개를 성공시켰습니다. 자, 역시 이제 2포인트 득점률에서도 6점 차이, 석점에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프리드로우도 2득점으로 동일했습니다만 필드골 성공률에서 차이가 많이 있었고 동국대학교가 턴오버 13개, 경희대학교가 턴오버 10개, 리바운드가 각각 18개와 15개로 계속해서 리바운드 개수에서는 앞서 있는 동국대학교입니다. 자, 이동민 선수가 리바운드가 5개나 있었군요. 그리고 공두현 선수가 리바운드 4개. 역시 여전히 최다 리바운드는 박찬호 선수가 6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희 선수도 리바운드가 4개로 적은 편이 아닙니다만 이 파울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경희대학교와 동국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도 현재 10개, 동국대학교도 7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파울 트러블인 선수가 정지우와 김준환, 가드진에서 지금 파울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자, 이 선수들은 이제 3, 4쿼터에도 파울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포지션상에서 3개씩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 자, 선수 활용면에서는 동국대학교가 조금 더 많이 활용이 됐군요. 이광진, 김형민 두 신입생이 각각 4분 38초와 58초가량 활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쪽은 이제 동국대학교를 응원하시는 학생분들이겠죠. 저희 중계석 이제 맞은 편입니다. 학생분들께서 또 경기를 재미있게 관람을 하고 계시군요. 저희 중계석 맞은편 관중석뿐만 아니라요, 이제 중계석 양옆으로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특히나 이제 졸업한 선배들이 이곳 서울 캠퍼스에서 펼쳐지는 경기 직접 응원을 와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군요. 현재는 지금 자리를 비웠는데 서민수, 이대현 선수 그리고 김종범 선수까지 낯이 익은 얼굴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자, 오늘도 주부심께서 참 큰 수고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망설임 없이 그 불러주는 휘슬에 대해서 양팀 감독은 조금 속이 쓰릴 수도 있겠습니다. 양팀 이제 3, 4쿼터 파울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겠는데요. 오늘 홍기환 주심과 황인태, 안영선 부심께서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본부석의 화면과 함께 다시 경기장 전경을 보고 계신데요. 이제 3쿼터 시작에 또 어떤 선수들이 들어올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서대성 감독은 좀 긴 시간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보였고요. 김현국 감독보다는 지금 두 코치죠. 경희대학교는 우승현, 이창수 코치가 선수들과 얘기를 많이 나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개인별 기록도 한번 살펴볼 시간이 되겠군요. 동국대학교에서는 정호상이 6개의 득점으로 현재 최다 득점자입니다. 성공률 50%. 그리고 경희대학교는 이민영이 9득점으로 최다 득점자, 필드골 성공률 80%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좀 제가 익숙치 않은 것은요, 이 동국대학교의 이제 변준형 선수의 활약인데 현재 이제 2포인트 2득점밖에 없습니다. 성공률 25%, 석점 시도가 두 번이 있었습니다만 지난해까지 대학리그에서 200득점 이상을 뽑아내줬던 동국대학교의 중요한 득점 자원입니다. 2015시즌에 208득점, 2016시즌 260득점을 올려냈던 대단한 기록의 선수입니다만 오늘은 아직 잠잠하군요. 자, 후반전에 이 변준영 카드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그리고 경희대학교 가드진이죠. 정지우, 김준환, 권성진, 최재화 이 네 선수 가드라인에서 파울 관리가 또 어떻게 될 것인가도 오늘 경기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희 선수의 파울이 기록지에는 이제 두 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2쿼터에 있었던 그 수비 반칙에서 제가 다시 정정을 해드리면 박찬호 선수의 파울로 기록이 된 것 같군요. 이건희 선수가 개인 파울 두 개, 박찬호 선수가 개인 파울 한 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동국대학교 선수들이군요. 홍성민 선수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이죠. 자, 이 빅맨 자원들 주경식, 홍석영, 홍성민이 박찬호, 박세원, 이건희를 어떻게 이겨내는지도 중요한 볼거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 중계석 오른편인데요. 이제 아마 관계자분이신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이제 얼굴이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간이 조금 힘들겠습니다만. 자, 경희대학교 선수들 이민혁을 필두로 박세원, 이건희, 정지우, 권성진 선수가 들어오는군요. 동국대학교는 변준형, 홍석영, 주경식, 이동민, 정호상 선수가 우선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양팀 모두 이제 빠른 농구로 승부를 보겠다는 것이겠죠. 권성진. 오늘도 정지우가 많이 괴롭힙니다. 이민혁 타이밍 노리면서 직접 돌파, 그리고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군요. 주경식의 리바운드. 이동민 전방으로 측면에서 홍석영 전달, 그리고 마무리가 또 되지 않았어요. 마무리가 안 됩니다. 슈팅 시도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도 페인트 존 안 들어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좋은 패스 플레이가 이어졌습니다. 정지우 샷클락 10초에서 이민영의 석점 돌아나오는군요. 현준형, 정호상. 다른 선수들이 변준형 불을 좀 빨리 붙여줄 필요가 있겠는데요. 정지우의 파울이군요. 정지우가 개인 파울이 4개째예요. 이렇게 되면 파울이 4개가 누적된 정지우. 정호상, 주경식, 다시 정호상. 정지우가 끈질기게 따라 붙습니다만 미스매치가 결국 나오겠죠. 외곽에서 주경식이 직접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는군요. 자, 팀에서 유일한 석점은 현재 동국대학교 홍석영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석점 득점이죠. 경희대학교도 이민영 선수의 석점 득점이 유일합니다. 이건희 쉽게 들어가지 못했군요. 여기서 가로채기 주경식. 변준영이 쓰러져 있었습니다만 금방 복귀를 한 상태. 정호상이 변준형에게, 홍석영의 스크린. 그렇죠, 다른 선수들이 변준형 선수 불을 붙여줘야 돼요. 이동민의 석점이 들어가네요. 26-29. 이동민의 석점 추가. 오늘 5득점째. 권성진, 이건희에게 약간 더듬었습니다만 일단 마무리가 됩니다. 코가 5점 차에서 변준형. 지난 시즌과 지지난해 각각 23%와 27%의 석점을 기록했던 변준형 파울로 속공을 끌어냅니다. 지금 이민영 선수는 유파울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냥 지금 결국 유파울이 나온 것 같군요. 아쉬운 표정의 변준형. 이건희 선수가 지금 기회가 왔을 때 마무리가 안 되니까 김현국 감독이 불러서 또 주문을 했습니다. 일단은 조금 전 변준형의 유파울로 정지우의 자유투가 우선 주어집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빨리 좀 제 궤도에 회복을 하지 못한다면 이 변준형의 유파울 하나가 심리적인 타격을 크게 줬을 수도 있겠군요. 일단 최재화가 다시 교체되어 들어왔습니다. 정지우가 파울이 4개였기 때문에 최재화가 그 자리를 대체하겠고, 여기서 트래블링이네요. 오늘 권성진이 좀 서두르는 모습이 많습니다. 김현국 감독. 지금 우승현 이창수 코치도 표정이 많이 좋지 않네요.
강하게 어필을 이어가는 이 장면이죠. 6점 차 권성진의 트래블링으로 공이 넘어가 있는 상황. 홍석영, 주경식, 변준영 던질 수 있습니다. 변준영의 석점이 돌아오지 않았군요. 짧게 가면서 최재화. 아, 이번에도 무리한 패스가 나왔어요. 지금 최재화는 홍석영의 파울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해보는데 홍석영 선수가 또 거칠게 대응을 했습니다. 최재화 선수가 항의를 이어갑니다. 김현국 감독이 또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 이동민 선수군요. 이동민 선수의 방해가 있었고 이어서 홍석영 선수의 거친 신경전이 좀 있었습니다만 심판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탑에서 홍석영 석점이군요. 돌아 나옵니다. 변준영의 리바운드. 다시 정호상. 여기서 휘슬. 자, 좀 과열이 되네요. 아, 결국 김영국 감독 벤치 테크니컬 경고가 일단 들어가고 조금 전 있었던 상황에서 권성진의 파울이 또 선언이 됐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양 팀 모두 쉽게 납득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권성진 선수가 좀 흥분했어요. 네, 빨리 벤치로 불러드려야죠. 네, 김영국 감독이 대신 항의를 이어갑니다. 권성진 선수가 저 거친 대응에 대해서 좀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했고 지금 이동민 선수가 권성진 선수와 충돌을 한 상황입니다. 이동민과 권성진의 신경전 이어서 김영국 감독에게 벤치 테크니컬 경고가 들어간 상황에 주심 홍기환 주심께서 일단 진정을 시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면인데 정말 불필요한 움직임입니다. 자, 두 선수 이러면 안 돼요. 지난 동국대 한양대 경기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유독 다른 경기장에서는 이런 모습이 없는데 이 서울 동국대 캠퍼스에서만 이런 모습이 나오는군요. 김영국 감독이 지금 본부석과 홍기환 주심에게 번갈아 항의를 했고 결국 이 김영국 감독의 지금 작전 타임은 조금 흥분해 있는 권성진 선수를 진정시키는데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금 주장 홍성민 선수도 조금 전 상황에 대해서 고의성이 없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오냐라고 주심에게 본인들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자, 선수들 지금 이런 신경전보다는 경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26대 32 6점 차. 아직까지 전반전이 끝났던 23대 29 6점 차와 동일한 점수 차. 자, 권성진을 벤치로 불러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출장을 시키는군요. 자, 권성진 선수. 자, 빨리 진정해야겠습니다. 이동민 선수는 일단 최재화 선수와 매치업이 되어 있고 베이스라인에서 플레이 이어갑니다. 주심이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공지를 했습니다. 저런 신경전을 자제해달라는 당부를 했고 돌아나온 정호상, 변준형. 조금 전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선수들 빨리 집중력을 되찾아와야 되는데 박찬호가 건드리지 않았군요. 다시 들어와 있는 박찬호가 건드리지 않았고 경희대학교의 공격입니다. 권성진 여기서 또다시 한번 신경전이군요. 홍석영의 홀딩 파울입니다. 자, 지금 저희 앵글 바깥쪽이었는데 공과 관계없는 곳에서 또다시 충돌이 있었고 이건희의 2포인트 들어갑니다. 26대 34. 자, 먼저 평정심을 찾는 쪽이 유리합니다. 지난 이제 저희 챔피언 결정전이었죠. KBL 챔피언 결정전에서 KGC와 삼성의 경기에서도 이런 신경전 이제 3차전에서 결국 이정현 선수와 이관희 선수의 충돌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불꽃을 당기는 계기가 되었던 삼성 썬더스. 반면에 지금 동국대도 이러한 면이 나왔을 때 빨리 본인들이 집중력을 되찾아와야겠습니다. 주경식의 파울.
파울 개수가 조금 늘어납니다. 네, 두 번째였던 주경식에 접촉이 있었다는 판정이군요. 이민영 직접 서극점을 시도했던 권성지 들어가지 않았고 최재화의 리바운드. 이건희가 같은 방향 박찬호를 봤군요. 다시 탑을 한번 찍었습니다. 흔들면서 박찬호에게 너무나 좋은 패스가 들어갔습니다만 주경식의 파울이군요. 주경식의 연속된 파울, 푸싱 파울이 들어갑니다. 팀 파울에 묶이게 되는 동국대. 그리고 박찬호가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오늘 자유투 시도가 없었던 박찬호 들어가네요. 아, 서대성 감독이 지금 굉장히 바빠요. 자유투를 던지는 상황에서도 서대성 감독은 선수들에게 무언가를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찬호 두 번째 샷 들어가네요. 자유투 두 개를 모두 성공시킨 박찬호. 경희대학교 지금 3쿼터까지 프리드로 성공률 김준환과 박찬호가 던졌습니다만 100%입니다. 100% 성공률. 여기서 주경식이 잘 전달했고 정호상 흔들면서 다시 반대편 이동민이 던집니다. 이동민의 석점 시도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동민도 집중력을 다시 살려나가고 있습니다. 7점 차. 여기서 가로채기 변준영 직접 올라갈 수 있습니다. 최재화가 건드리지 못했고 변준영의 속공 득점. 자, 이 이동민의 석점 이후로 조금씩 집중력을 살려가는 동국대학교 선수들. 이민영 줄 곳이 없었나요? 일단 권성진 빠른 타이밍 2포인트 돌아 나오는데 주경식이 지금 이건희와 박찬호와 잘 싸워주고 있어요. 정호상 직접 흔들면서 올라갈 때 박찬호의 블락. 공이 흐릅니다. 권성진 직접 돌파 파울 당하지 않았고 속공 득점 권성진. 다시 한번 이동민. 자, 템포가 빠릅니다. 호흡을 한번 잡아가는 동국대학교. 주경식. 자, 지금 픽 없이 패스로 일단 존 디펜스를 흔들고 있는 동국대학교입니다. 변준형. 변준형도 개인 기량으로 충분히 공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최재화의 파울이군요. 자유투 두 개가 변준형에게 주어지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수 교체. 김준환이 다시 들어옵니다. 최재화를 빼주는군요. 변준형이 얻어낸 자유투 두 개. 자, 오늘 그 잠잠했습니다만 개인 기량으로 만들어낸 자유투. 일단 첫 번째 자유투가 들어갑니다. 오늘 팀 전체 프리드로 성공률이 50%였던 동국대학교. 두 번째 샷 들어가지 않았고 이민영이 재빠르게 챙겨냅니다. 자, 반대편 지금 김준환이 열심히 움직이는데 또다시 공과 관계없는 곳에서 파울이 나왔습니다. 주경식의 파울이군요. 자, 주경식이 일단 팀 파울 다섯 개가 동국대학교는 채워졌고 이광진이 들어옵니다. 자, 주경식 선수가 일단 벤치로 물러서고 이광진 선수가 대체를 하겠습니다. 아, 팀 파울이 좀 빠르게 채워졌고 주경식의 파울이 지금 이번 쿼터에만 굉장히 많은 개수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서대성 감독이 불러드립니다. 지금 주경식 선수는 조금 전 또 공과 관계없는 움직임에서 파울이 나왔기 때문에 서대성 감독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있었고 박세원이 이건희와 교체가 되어 들어왔습니다. 들어가지 않네요. 박찬호 오늘 75%의 성공률.
자 지금 이건희가 빠졌고 박세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엔 던지고 직접 들어가야 될 겁니다. 들어가네요. 스코어 7점 차. 변준형. 아 이런 패스미스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지금 원정팀도 아니고 홈팀 변준형에게서 동국대학교에게서 한 번이 소중한 기회에 턴오버가 다시 나왔군요. 양팀 턴오버가 오늘 좀 많습니다. 2쿼터까지만 동국대학교가 13개, 경희대학교가 10개였던 오늘 기록. 3쿼터가 종료되면 턴오버 기록이 조금 더 늘어나 있을 것 같군요. 아 이걸 또 이광진이 박찬호를 막아냈네요. 측면 정호상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다시 공을 받았던 홍석영. 자 힘싸움에서는 자신 있어 보였던 홍석영인데 일단 박찬호는 높이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군요. 서대성 감독이 움직임을 주문하는데 결국 혼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변준영의 움직임, 그리고 박찬호가 블락샷 성공합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블락샷으로 기록될 것 같군요. 홍석영 샷클락 2초 직접 던져야 됩니다. 해결해야 되는데 클락이 이미 지났군요. 카운트 되지 않았고 심판의 손은 어깨로. 조금 전 블락샷에 성공한 박찬호의 모습. 김준환 이민영 직접 대각 들어갈 때 정호상의 파울. 다시 한번 팀 파울이 누적돼 있는 동국대학교. 자유투 두 개가 또 이민영에게 주어지겠습니다. 결국 작전 타임을 요청하는 서대성 감독. 자 파울 개수가 경희대학교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만 3쿼터에는 또 동국대학교가 파울 개수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파울에 대한 의식을 해서인지 경희대학교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현재 파울 개수. 김준환도 파울이 3개였고 정지우도 파울 4개입니다만 김준환이 다시 들어와서 좋은 플레이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지우는 벤치로 물러나 있습니다. 이건희와 박세원 경기 시작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번갈아가면서 계속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재화가 지금 정지우가 빠진 자리를 대체를 하고 있는데 자 양 팀에서 나왔던 이 패스미스 그리고 턴오버들 이 턴오버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선수들의 움직임이 또다시 한번 요구가 되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자 동국대학교 서대성 감독도 많이 갑갑하겠죠.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는데 후반전 첫 번째 작전 타임 김현국 감독은 선수들의 신경전에 의한 작전 타임 요청이 있었고 서대성 감독은 이번 작전 타임 선수들의 집중력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기 위한 지략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정호상, 이동민, 공두현이 다시 들어오나요? 자 주경식이 파울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변화를 준 것 같습니다. 이광진, 홍석영, 이동민, 정호상, 공두현 이렇게 되면 변준영마저 벤치로 불러들인 서대성 감독입니다. 고민이 많은 얼굴이군요. 고심이 많은 얼굴입니다. 조금 전 정호상의 파울로 얻어낸 이민영의 자유투. 이민영의 자유투가 들어갑니다. 자 오늘 박찬호가 4개 중에 3개 그리고 김준환도 100%. 자 그리고 이민영의 자유투. 들어가는군요. 이민영도 100%의 프리드로우 성공률. 좋은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는 경희대학교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정호상. 자 이광진이 박세원과의 매치업입니다. 돌아나왔던 공두현. 자 몸싸움이 좋은 홍석영인데 박찬호를 앞에 두고 다시 공 돌려냅니다. 이광진 직접 돌파. 박찬호가 잘 막아섰군요. 박세원의 리바운드. 공을 살짝 놓쳤는데 여기서 또 파울입니다. 자 손가락으로 봤을 때는 이광진의 파울이군요. 자 이광진이 2쿼터까지 일단 파울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끊어냈습니다만 팀 파울이 다섯 개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민영이 자유투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도 100%. 그리고 오늘의 네 번째 자유투 이민영. 들어가네요. 오늘 이민영의 필드골 성공률이 정말 대단합니다. 자, 지금 파울을 조심해야 되는 선수들이 있어요. 김준환 파울 조심해야 됩니다. 홍석영, 권성진과 공두현이 계속 맞붙어 있는 상황. 박찬호와 몸싸움. 홍석영이 들어갈 때 이번엔 이민영의 파울이군요. 자, 여기서 이민영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경희대학교도 팀파울 4개, 팀파울에 묶이게 된 상황에서 홍석영의 자유도 들어가지 않는군요. 전반전까지 필드골 성공률 25%였던 홍석영이 67%였군요. 67%였던 홍석영 프리드로 두 개 중에 하나를 성공시킵니다. 권성진, 이민영이 다시 측면으로, 김준환 흔들면서 여기서 놓친 공이, 자, 턴오버가 나올 때 파울로 끊어낸 권성진입니다. 결국 팀 파울 5개가 채워지면서 권성진을 일단 불러들이네요. 박찬호도 빼줍니다. 이건희와 정지우가 다시 들어옵니다. 턴오버를 파울로 끊어냈던 권성진 그리고 정호상이 자유투 두 개를 던지겠습니다. 첫 번째 샷은 들어가지 않았군요. 두 번째 자유투 들어갑니다. 정호상의 득점으로 34-43. 하지만 스코어가 9점 차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박세원. 자, 이민영의 스크린 주문 없이 선수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희. 자, 지금 투온투보다는 일단 많이 흔들어놓고 김준환이 외곽에서 던졌습니다. 이광진이 이건희를 이겨냈군요. 공두현, 이동민. 여기서 가로채기 위기. 하지만 정지우도 파울을 조심해야 하는 현재 상황입니다. 빠른 속도로 다시 넘어갈 때 김준환이 공 잘 챙겨냈군요. 자, 싸움 유리합니다. 이민영. 자, 지금 골 밑에 박세훈이 있었는데 외곽으로 돌려냈습니다. 김준환 들어가지 않았군요. 다시 한번 이광진의 리바운드. 자, 박세원도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이민영은 김준환을 또 믿었습니다. 여기서 빈 선수 홍석영이 완벽한 단독 찬스에서 다시 한번 팁인 득점. 36-43. 김준환이, 자, 지금 정지우 쪽이 있는데, 자, 막힌 길을 택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이동민의 파울이군요. 이동민 개인 파울 3개째. 그리고 신입생 오창현이 교체될 준비를 합니다. 자유투를 얻어낸 김준환. 자, 어떤 선수인가요? 아, 백승환 선수가 동국대에서는 또 교체되어 들어오는군요. 이동민을 빼고 백승환을 투입합니다. 자, 백승환 선수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입니다. 동아고등학교 출신, 신장 180cm의 가드 포지션을 맡은 선수. 조금 전 이동민에게 얻어낸 파울로 김준환이 자유투를 던지겠습니다. 김준환 3개 중에 3개를 성공시키면서 현재까지 100%. 그리고 오늘의 네 번째 자유투.
들어가는군요. 자, 오창현이 들어옵니다. 자, 이 선수는 이제 광신정산 출신의 신입생이죠. 김준환과 교체되어 들어오는군요. 이제 윤도빈 선수와 함께 활약을 했었던 광신정보산업고등학교 출신의 오창현. 정호상 살짝 짧았는데 돌아나온 공 다시 챙겨냅니다. 이번 석점이 들어가네요. 자, 이 석점은 공두현에게는 굉장히 기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39-45 조금이라도 따라잡는 점수를 만들고 있는 동국대학교. 그리고 12초가 남은 상황. 이민영 스크린이 걸리지 않았어요. 이민영 측면에서 정지우가 던졌습니다. 이게 들어가네요. 2포인트가 인정이 되면서 3쿼터가 종료됩니다. 스코어 39-47입니다. 자, 2포인트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자, 스코어 차. 자, 지금 마지막에 거의 페이드어웨이처럼 던졌는데 이 정지우의 슈팅이 들어갔습니다. 자,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김준환의 자리 오창현이 투입돼서 활용이 됐고 4쿼터를 앞두고 스코어가 현재 자, 8점 차로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양 팀이 파울이 많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렸는데요. 지금도 이민영이 짧은 시간 정지우를 잘 봤습니다. 앞서서 이 패스가 또 힘든 방향이 있었는데 정지우가 선수를 떨쳐내는 장면, 정호상을 앞두고 페이드어웨이로 직접 공간 만들면서 자, 저럴 때 이제 손가락 끝이 짜릿짜릿하죠. 세레모니를 보여줬던 정지우 선수. 벤치 멤버들도 굉장히 기분 좋아하는군요. 자, 김영국 감독 일단은 파울 관리에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됐던 3쿼터 오히려 이제 파울 유도에 더욱더 열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동국대학교 파울 개수가 많이 누적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기록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국대학교 필드골 성공률 33%, 1% 정도가 상승을 했군요. 경희대학교는 45%로 3% 하락을 했습니다. 자, 리바운드 개수 동국대학교가 29개, 더욱더 격차를 벌려가고 있군요. 가장 많은 리바운드를 잡은 선수는 자, 이동민 선수가 5개, 그리고 현재는 파울 트러블, 파울 4개로 벤치로 물러나 있는 주경식 선수가 마찬가지 5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경희대학교는 박찬호 선수가 리바운드 개수를 추가하지 못했습니다. 6개, 그리고 이건희 선수가 5개로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만 8개 뒤진 총 21개의 리바운드가 경희대학교의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자, 턴오버 개수가 양 팀이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총 합해서 34개의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동국대학교가 19개, 경희대학교가 15개가 기록이 됐군요. 양 팀 파울이 많다는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정말 쿼터별로 5개씩 가득가득 채운 15개씩이 나왔습니다. 파울 개수가 3개, 그리고 3개가 많았던 경희대학교 일단 파울 유도에 신경을 좀 쓰면서 15개로 동일해진 상황. 자, 득점 면에서는 이민영 선수가 13개의 득점 만들어내면서 양 팀을 통틀어 가장 많은 점수를 만들어냈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자, 경기장에 있는 선수 홈팀 동국대부터 보겠습니다. 이광진, 정호상, 변준영이 다시 들어왔군요. 공두현, 그리고 홍석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찬호가 또다시 들어와 있는 경희대, 이민영, 그리고 권성진, 정지우, 이건희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파울이죠. 권성진의 파울. 권성진도 개인 파울이 3개가 됩니다. 자, 여기서 거칠게 좀 밀었죠. 네, 미는 동작이 있었습니다. 정호상 돌아나온 공두현, 완벽한 프리찬스에서 이 석점이 들어갑니다. 자, 공두현 3쿼터에 이어서 또다시 석점 오늘 두 개째를 기록합니다. 자, 석점은 오히려 지금 동국대가 많습니다. 5개가 만들어졌는데요. 공두현이 2개, 그리고 이동민이 2개, 홍석영이 1개를 성공시킨 동국대의 석점. 자, 지금도 파울하지 않았군요. 일단 터치아웃으로 선언이 됩니다. 여기서 자, 공만 쳐냈다는 판정이죠. 변준형의 터치아웃. 박찬호, 권성진, 정지우,
자, 좀 서두르는 모습이 있습니다만 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침착하게 해야죠. 정지우의 석점이 짧았습니다. 서둘렀어요. 5점 차. 자,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6강을 향한 싸움 8분 56초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변준영, 변준영을 5득점에서 어시스트 2개가 있는데 박찬호가 블락에 성공하나 싶었습니다만 오히려 파울이 선언됐고 변준영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박찬호의 푸싱 파울 두 번째 개인 파울로 기록이 됩니다. 자, 지금 가슴 쪽인 것 같은데요. 변준영 선수가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박찬호 선수가 이제 블락을 위해서 같이 뛰어올랐던 상황. 이제 착지 시에 변준영 선수가 팔 쪽인가요? 네, 짚었던 판이 조금 통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공이 아닌 손에 대한 접촉을 인정을 했고 착지 과정에서 변준영이 오른쪽 손이군요. 자, 일단 자유투를 직접 던지는 것을 보니 큰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경희대학교 두 번째 팀 파울. 들어가는군요. 변준영의 득점. 자, 변준영 오늘 75%의 프리드로우 성공률. 들어가네요. 자, 4개 중에 3개를 만들어내면서 스코어 이제 석점 차까지. 권성진. 돌아 나오는 정지우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 공을 차단했는데 차단한 공이 또 이건희에게 향했고 정우상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정우상의 두 번째 개인 파울. 자, 이 장면인데 이건희가 슈팅 모션에 있었다는 얘기군요. 이건희에게 자유투가 주어집니다. 오늘 자유투 시도가 없었던 이건희. 자, 필드골 성공률은 80%입니다. 오늘 골 밑에서 8득점을 만들어낸 이건희. 들어가지 않네요. 이건희의 두 번째 자유투. 들어갑니다. 이건희의 득점. 스코어 넉 점 차. 자, 정우상 선수 조금 전 상황은 빨리 머릿속에서 지워야겠습니다. 돌아나온 변준영의 자리에 이광진이 있었고 이광진의 스크린. 자, 지금 줄 곳이 마땅치 않아 보였고 이광진의 외곽이 들어가지 않는군요. 정지우. 서대성 감독이 다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자, 지금이 기회인데요. 공도연의 파울이에요. 공도연의 두 번째 개인 파울. 자, 지금은 고의적으로 끌어냈죠. 가드진들은 파울 아끼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찬호. 탑에서 정지우. 자, 이민영이 돌아 나오지 않았군요. 직접 뱅크를 시도하는 정지우인데 아,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두현. 정지우가 지금 파울을 할 수가 없어요. 정지우 파울 트러블. 변준영 돌면서 정우상에게 잘 제쳐냈습니다. 이 뱅크샷이 돌아 나오는군요. 이건희의 리바운드. 이민영, 홍석영을 앞에 두고 동료를 찾습니다. 자, 정지우를 한 번쯤 볼 수도 있습니다. 돌아 나온 김준환이 있군요. 여기서 공두현에 이어지는 파울. 개인 파울 3개째. 자, 동국대 팀 파울도 3개로 늘어납니다. 다시 선수 교체. 자, 지금 정지우를 결국 빼는군요. 파울할 수 없는 정지우를 빼고 최재화를 투입합니다. 그리고 이건희의 자리 박세원을 투입하면서 다시 전열을 정비하는 김현국 감독의 경희대학교. 이민영.
던질 수 있는 박세훈에게 기회가 왔는데 이 석점 또 들어가지 않네요. 자, 박세훈 필드골 성공률이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아, 여기서 가로채기 성공했군요. 턴오버 그리고 최재화의 석광 득점. 스코어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44-50. 자, 이럴 때 변준영의 외곽이 조금 더 살아난다면 참 좋을 텐데요. 공두현이 던집니다. 굉장히 먼 거리 석점이 터지는군요. 자, 공두현이 이번 쿼터에만 석점 두 개째. 3쿼터 후반에 이어서 자, 석점만 연속 세 개째입니다. 참 이 공두현의 석점이 황금 같은데 이 기회가 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최재화 한 명 달고 올려놨습니다만 박찬호의 리바운드 그리고 포스트업에서 홍석영이 몸싸움이 좋아요. 여기서 박세훈이 리바운드를 할 때 파울이군요. 이광진의 푸싱 파울. 이광진도 개인 파울이 두 개째가 누적이 되고 동국대는 팀 파울에 묶이게 됩니다. 자, 박찬호가 잠시 쓰러져 있었습니다만 금방 복귀를 했고 마찬가지 파울 트러블이 있습니다만 빅맨의 활약에 조금 더 적절한 주경식 선수가 이광진과 교체되어 들어옵니다. 자, 이제 팀의 중요한 선수가 또 바닥에 쓰러지고 하다 보니까 김영국 감독이 강하게 한번 항의를 해봤군요. 홍석영 두 거한들을 상대해야 되는 거인 박찬호입니다. 최재화 아, 이 픽은 좀 아쉬웠네요. 샷클락 6초 김준환 돌파 이후에 좀 무리한 슈팅 그리고 공이 아직 살아있었군요. 샷클락도 남아있었습니다. 박세원의 오늘 두 번째 득점이 나왔군요. 4득점째 5점차 47-52. 정호상 아, 지금 주경식이 공을 보지 못했는데 마침 그 외적인 상황에서 파울이 나왔습니다. 자, 선수들 이러면 안 돼요. 자, 홍석영과 최재하의 신경전 주부심이 만류를 했습니다. 자, 최재화를 또 빼는군요. 김영국 감독이 신경전을 펼쳤던 최재화를 불러들였고 홍석영도 아직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 파울 트러블이 있는 정지우가 투입이 됩니다. 최재화가 아직 파울 개수가 여유가 있었습니다만 개인 파울 두 개에서 신경전을 펼친 탓에 일단 벤치로 불러들여졌고 변준영 홍석영이 비어있었군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박찬호를 제쳐내고 몸싸움이 좋은 홍석영의 득점 49-52 석점 차로 좁혀집니다. 결국 이 신경전의 승자 홍석영일 것인가요? 박찬호가 일단 공을 잡아냈고 골밑에서 득점. 자, 주경식의 임무는 박찬호를 막아서는 것인데 지금 파울 트러블이란 말입니다. 박찬호를 막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주경식. 여기서 또다시 불필요한 파울이 나왔고 김준환의 푸싱, 김준환 퇴장이에요. 아, 김준환 파울 4개째군요. 다행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군요. 김준환이 개인 파울 4개째. 자, 김준환도 이제 정지우와 함께 파울 트러블입니다. 두 가드가 지금 파울 트러블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여기서 홍석영이 공을 놓쳤고요. 라인 크로스군요. 박세훈의 라인 크로스. 공이 동국대학교에게 넘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접촉 시에 박세원의 소유권이 있었고 라인 크로스가 됐다는 판정. 샷클락 7초에서 공격 이어가는 동국대학교. 자, 어제 제가 중앙대와 연세대학교 이제 3강에서 2강으로 축소되는 중요한 경기를 보내드렸습니다만 오늘 6강에 도전하는 두 팀의 경기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석점 반쯤 들어갔다 돌아 나오는군요. 자, 공두현의 이 날카로운 석점이 있기 때문에 정지우가 계속해서 그 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변준영, 박찬호를 앞에 두고 외곽까지 지금 샷클락 2초 미들 샷이 들어가지 않는군요. 공두현 다시 공 챙겨냅니다. 정호상 그리고 탑에서
홍석영의 사인. 자 지금 라인이 많이 끌어올려져 있는 상황에서 자 백도어의 선수들의 움직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외곽 주경식의 석점이 들어가지 않는군요. 박찬호의 리바운드. 5점 차 49대 54. 박세원, 정지우. 다시 김준환에게. 김준환의 득점이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 파울이 나오면서 파울 트러블이 됐습니다. 수비에서는 수비에서도 물론 역할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최재하가 권성진이 함께 벤치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 두 가드진 파울 없이 막아서기 위해서 스텝을 열심히 움직여봅니다만 변준영 직접 던지는군요. 지금 페인트 동작으로 김준환을 떨쳐냈고 미들에서 점포로 득점 만들어내는 변준영. 5점 차 51대 56. 여기서 주경식의 가로채기 시도 하지만 박세원이 올라갔고 득점이 만들어집니다. 4쿼터에만 4득점째 정호상. 홍석영이 확실히 몸싸움이 좋군요. 공두열이 벌써 몇 개째인가요? 대단합니다. 세 번째 석점 공두열. 아 선수들 충돌. 자 지금 홍석영과 충돌했던 이민영의 뒤통수와 변준영의 안면이 또 충돌을 했습니다. 자 일단 변준영의 파울을 선언한 것 같은데요. 팀 파울 5개가 일단 채워졌고 충돌을 했던 변준영은 현재 쓰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출혈이 조금 있군요. 변준영이 쉽게 일어서지 못하고 있고 작전 타임을 요청하는 서대성 감독입니다. 자 리플레이를 다시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변준영 선수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군요. 이민영 선수가 볼을 쥐고 있었고 동국대학교의 팀 파울 5개가 채워지는 파울이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일단 파울 선언은 변준영 선수의 것으로 났는데요. 자 이 장면이죠. 여기서 이민영 선수의 아마 등과 충돌한 것 같군요. 자 틀림없이 이제 후반전이 시작하고 홍기환 주심은 2쿼터 말미부터 3쿼터 초반까지 선수들의 과격한 플레이를 좀 자제시키는 장면이 있었는데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아, 이 충돌은 확실히 충격이 있어 보이네요. 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은 일어서는 변준영 선수. 이 머리 쪽에 충격이 좀 갔기 때문에 출혈은 심하지 않습니다만 아 출혈이 있군요. 네 코에서 출혈이 있습니다. 이민영 선수와의 충돌로 경기장에 쓰러져 있는 변준영. 지난 시즌까지 팀에서 200득점 이상을 올려냈던 에이스. 결국 선수 교체를 하는군요. 이동민이 변준영의 자리를 대체하겠습니다. 일단 이민영 선수도 걱정되는 마음에 네, 화면에 마침 비춰주시는데요. 변준영 선수를 지켜보러 왔군요. 팀의 주장으로서의 품격을 또 보여주고 있는 이민영. 변준영 선수는 저 안면부의 충격이 아마 머리가 좀 많이 어지러운 것 같군요. 네. 아 많이 어지럽다는 어지러움을 좀 호소하고 있는 변준영 선수. 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응급처치를 일단 받겠습니다. 조금 전 변준영의 파울로 이민영 선수가 자유투를 얻어냈고 첫 번째 샷을 또 적중을 시킵니다. 5개 중에 5개를 적중시킨 이민영.
오늘 100%의 자유투 성공률. 변준영 선수의 치료 장면을 보고 계신데요. 일단 지혈이 완료되면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변준영의 능력을 믿는 서대성 감독이기 때문에 또다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홍석영, 박세원이 이겨내기엔 홍석영의 몸싸움이 굉장히 좋군요. 여전히 파울 트러블인 두 가드 정지우와 김준환이 공격에서는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2분 23초, 샷클락 12초에서 자 2-on-2가 만들어지기 힘들게 움직이고 있는 동국대학교. 이민영의 미들샷이 오늘 전반전에는 굉장히 적중률이 좋았는데 박찬호의 리바운드에 이어서 리버스 레이어, 그리고 이동민이 또 쓰러집니다. 자 박찬호의 리버스 레이어 과정에서 이동민도 조금 충돌이 있었던 것 같군요. 자 일단 박찬호의 득점은 인정이 됐고 56대 62, 6점 차. 서대성 감독은 벤치에 손짓을 하는 것을 보니 또 다른 선수를 준비하는 것 같죠. 자 이 장면입니다. 착지할 때 이제 아 팔 쪽에 충돌이 있었군요. 이제 입 턱 쪽인데 자 이것도 충격이 꽤나 커 보입니다. 지금 부상당한 변준영의 자리에 들어온 이동민인데 아 이동민이 일단 괜찮다는 사인을 보내는군요. 자 2분 6초가 남았습니다. 팀파울 5개가 채워졌고 자 공두현의 외곽을 계속해서 노릴 수도 있겠고요. 지금 서대성 감독이 부심에게 또 항의를 하는군요. 자 지금 어떤 부분을 항의하는지 저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서대성 감독이 항의가 있는데 일단 아 그렇군요. 조금 전 박찬호 선수의 득점이 있었고 자, 득점과는 무관하게 박찬호 선수에게 파울이 주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어필하고 있는 서대성 감독과 이동민 선수. 이동민 선수는 확실히 가격을 당했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저희 영상을 통해서도 충돌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자 지금 계속해서 조금 혼란스러운데요. 이동민 선수를 일단 벤치로 물러나게 하는군요. 주경식이 다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 이동민을 아 이 장면인데요. 네. 자 여기서 충돌이 있었죠. 네. 일단 이동민을 빼고 주경식을 투입시킨 채로 경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자 주경식도 현재 파울 트러블이기 때문에 수비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좀 곤란할 수도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선수 교체. 주경식을 다시 빼고 가드 백승환을 투입합니다. 자 오늘도 경기 막판 조금 혼란이 있습니다만 선수들 현재 경기장 안에만 조금 더 집중해야겠습니다. 56대 62. 자 공두현 쪽을 한번 볼 수도 있습니다. 홍석영. 그렇죠. 공두현에게 공이 가는데 스크린 역시 걸립니다. 다시 홍석영. 자 박세원의 리바운드로 마무리가 됐군요. 아쉬운 장면입니다. 이민영. 시간을 쓰는 이민영. 다시 한번 스위칭 사인. 박세훈의 움직임을 주문해놓고 지금 2-on-2를 박찬호와 찍었어요. 미스매치죠. 이민영. 오늘 미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4쿼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지우의 리바운드. 다시 외곽에 김준환. 돌아나온 이민영. 샷클락을 충분히 쓰고 있는 이민영. 6점 차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영의 돌파 그리고 박찬호에게 패스가 이어졌습니다. 자 이게 자 득점은 인정이 됐습니다. 56대 64가 됐고 자 그리고 이동민이 다시 들어오는 상황에서 곧바로 서대성 감독의 마지막 작전 타임 요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1분 6초가 남았습니다. 이민영의 돌파에 이어서 골 밑에서 박찬우의 슈팅 그리고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마지막 팁인까지 연결이 되면서 득점 인정 56대 64가 된 상황. 이동민이 다시 교체 투입이 되는 타이밍에서 김현국 감독, 아 서대성 감독이 다시 한번 작전 타임 요청을 했습니다. 자, 지금 결국에 남은 카드는 프론트 코트에서 움직임인데 4쿼터 들어서 석점 기록이 좋은 공두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아마 서대성 감독이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이동민도 오늘 석점 기록이 있죠? 이동민과 공두현을 활용한 그 방안에 대한 움직임인데 아 저희 카메라가 잡아주시는데 곧바로 또 지워버렸군요. 네. 아 변준영 선수 풀 죽은 모습으로 벤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 좀 부어올랐네요. 네. 입술 부위와 치아도 아마 조금 통증이 있나 보군요. 변준영 선수, 홍성민 선수도 안타까운 표정. 서대성 감독, 자 이번 시즌 정말 험난한 이 가시밭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 경희대학교는 오늘 승을 추가하게 된다면 공동 5위인 팀들과 마찬가지로 5승이 됩니다만 패가 하나가 많기 때문에 여전히 7위를 지키게 되겠습니다만 6강 싸움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1분 1초가 남은 상황에서 정지우 퇴장입니다. 아 지금 박세훈의 파울이 선언됐군요. 다행입니다. 하지만 팀 파울 5개가 채워졌기 때문에 돌파를 시도했던 공두현에게 자유투 2개가 주어집니다. 자 여기서 박세훈의 파울이군요. 아, 이 공두현의 슛이 또 들어가지 않네요. 지금 한 점이 소중한데 자, 서극점 3개를 꽂아넣었던 4쿼터의 공두현 자유투가 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박찬호와 홍석영 그리고 박세용과 이광재 리바운드 아, 일단 들어가 버리는군요. 다시 한번 선수 교체 주경식이 이광진의 자리에 투입됩니다. 자, 이제는 맡길 게 없죠. 파울 트러블인 주경식이 다시 돌아왔고 풀코트 프레싱 이민영 정지우 여기서 일단 돌파시도 정우상이 파울로 끊지 못했고 탑에서 김준환 내준 공 박찬호 돌리면서 일단 시간을 많이 씁니다. 정지우가 미끄러졌어요. 공이 다행히도 김준환에게 전달이 됐고 샷클락 종료. 공이 넘어갑니다. 공두현, 이동민. 자, 빨리 뭐든 해야죠. 공두현. 공두현의 석점이 이번에는 짧았군요. 이민영이 공을 챙겨냅니다. 박찬호가 이어받고 샷클락과 쿼터클락의 간극은 1초가량입니다. 2초가 되지 않는 시간, 그대로 시간을 쓰는 정지우. 아까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만 동국대학교 정말 험난한 가시밭길 속에서 자 중간고사 휴식기 이후에 이제 3연패를 당하게 됐고 경희대학교가 1년의 신경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이겨내고 6강 싸움에 대한 불씨를 계속해서 살려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서울 안에서 보내드린 경기 동국대와 경희대학교의 경기 64대 57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파울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만 김영국 감독의 전술과 선수들의 파울 관리가 적중하면서 오늘 동국대 사냥에 성공을 했군요. 자, 5승째를 거두게 된 경희대학교와 7패째를 안게 된 동국대학교. 자, 오늘 여기서 이제 중계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리그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 위치한 동국대학교 체육관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